두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어제 텐트를 치고 바닷가에서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한 새벽 1시, 2시에 철수를 해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이렇게 카니발이랑 루비콘이랑 나란히 봤을 때 확실히 이 카니발의 폭이 훨씬 커요. 실제로 이 휀다 때문에 더 길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 실내 길이는 루비콘이 훨씬 더 좁습니다.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2열이랑 3열 주행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새로 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틀째 시승 중인데요. 이렇게 옷 바뀌신 거 보이시죠? 어제 캠핑에 이어서 오늘은 한번 게스트를 모시고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나와주시죠! 오늘 2열, 3열 체험을 도와주실 박민선 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시동을 걸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바로 안전을 위해서 달리자마자 자동으로 잠기는 모습이고요. 네, 그 큰 차는 운전 처음이지. 이거보다 큰 차 운전해본 적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큰 차죠. 크긴 크다, 이게 차 폭이. 큰 게 느껴져? 엄청 넓은데? 거의 차선 꽉 차요. 근데 되게 부드럽다, 뭔가. 승차감이 아니에요. 승차감이. 나 언덕일 때 일부러 내가 좀 밟으면서 왔거든? 근데 나는 첫 언덕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좀 이따 고속도로 가면은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고 주행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시야가 넓어서 운전하기가 어렵진 않다. 시야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넓어서 그런지. 그니까. 앞유리도 좀 껴놓은 상태에서 여기 위에 끝까지 다 빼놔서 넓어요, 시야가. 맞아. 그리고 이게 천장이 여기가 좀 더 높은 것 같아. 위로. 넓은 것 같아. 저희가 1시간 주행을 할 건데 1시간 동안 오빠가 뒷좌석에 계속 앉아서 오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편하다 불편하다 이런 거를 그대로 말해줘요. 네. 오, 이게 사이드를 키면 이 계기판에 카메라가 보이는 게 좋다. 좋죠. 차선 바꿀 때 되게 유용하다. 이게 확실히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각지대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사각지대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터널로 들어오니까 이게 자동으로 4개 순환으로 바꿔졌어요. 이건 정말 센스. 센스. 나가면 또 꺼집니다. 나가면 또 꺼져요. 지금 나옵니다. 오, 바로 꺼졌어. 바로 꺼집니다, 진짜. 이게 내비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좋다. 내 운전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차가. 지금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거든요.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 스티어링 조절한 거랑 차간거리까지 다 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안전을 위해서 핸들을 이렇게 살짝만 손을 얹어놓고만 있을게요. 핸들이 지금 알아서 돌아가. 이게 느껴져. 살짝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지금 떠요. 핸들을 살짝 잡아줄게요. 이게 소리로 알려주진 않고 계기판 화면으로만 핸들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뜹니다. 앞에 지금 차가 껴들었거든요. 속도가 지금 줄어들어요. 그 이제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죠.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사람처럼. 와. 오토파일럿 기능이 훨씬 더 스마트해질 것 같아요. 훨씬 똑똑해질 수 있죠. 왜냐면 CPU에서 쓸 수 있는 전력량이 훨씬 올라가니까. 근데 고속도로에서 확실히 편하긴 하다. 엄청 편해지.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면 지금 되게 어두운 터널이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차선을 잘 읽습니다. 연비도 훨씬 좋아지잖아. 가속하고 브레이크 밟고 가속하고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연비가 별로 안 좋아지잖아. 근데 얘는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니까 알아서 연비가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을까? 평소 습관이 안 좋았다면. 어. 평소 습관이 좋았으면 큰 차이는 없어. 아, 그래요? 카니발 매력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애기 아빠들 수요가 아마 가장 제일 많아. 그게 아니면 아예 의전용이나 아~ 뒷좌석을 아예 개조해서 리무진 시트 같은 거 넣고 정말 편하게 만드는 거. 일단 지금 승차감은 1년보다 조금 나은데. 아 진짜? 대형 세단 이런 차들도 뒷좌석이 상석이고 승차감이 좋은 이유는 휠과 휠 사이 있을수록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어 그래요? 앞이 좋으면 뭐하러 뒤에 타겠어요. 앞이 타지. 승차감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1열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오빠가 이제 3열에 한번 앉아볼래요? 이게 뒤로 올수록 점점 높아지는구나. 2열도 1열보다 높았는데 3열 오니까 2열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 다리 뻗는 거는 2열보다 안 불편해? 2열이 편하게 앉으면 3열이 좀 부럽고. 아 진짜? 만약에 이제 2열에 어르신들이 아니고 좀 편한 사람이다 가족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발 하나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야 돼. 여기 앞에 뭐 형이나 동생이다 이러면 발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확실히 이게 복도가 있으니까 느낌상 엄청 답답하진 않지. 그리고 이 조명이 되게 잘 비춘다 안에를 환하게. 그러니까 반갑대 방. 지금 되게 밝아 화면으로 막 봐도. 그냥 여기 불 켜진 캠핑카 방. 오 뭔가 느낌 있다. 카니발 캠핑카로도 많이 개조해서 만들잖아. 그리고 이게 요즘 차처럼 막 개조하는 것처럼 하얀색 LED가 아니고 원통인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 조명은 나 같으면 안 바꿀 것 같아. 이게 시트 색깔이랑도 잘 맞고 차 분위기랑도 이런 웜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캠핑에 이어서 이제 1박 2일 시승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